올해도 벌써 얼마 남지 않았네요. 곧 겨울 축제가 시작되겠죠? 우리 세자매 상단에도 축제를 꾸밀 장식 주문이 이곳 저곳에서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답니다. 그런데 축제를 예쁘게 꾸미려면 아무래도 꽃이랑 나무가 아주 많이 필요한데 이걸 다 어디서 구한달까나? 꽃과 나무를 대량으로 구할 수 있는 곳이라면 한 군데 떠오르는 곳이 있지. 역시 상품에 관한 정보는 풀이 났니? 그게 어딘데요? 사시사철 꽃향기와 녹음으로 가득한 라룬다 저택. 메루린의 특급우편 비밀의 정원. 라룬다 저택이라면 푸른 성십자회 아카테스 수녀님의 본가 아닌가요? 맞아. 이제라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곳이지. 아카테스 수녀님, 엄청난 재력가의 따님이라는 소문이 사실이었군요. 메루링, 친하게 지내고 싶어졌달까나? 한 가지 정보가 또 있어. 아카테스님의 언니이자 현 가주인 비브리스님은 원예의 조예가 아주 깊으셔. 성역의 정령의 숲을 복원할 때에도 아주 큰 도움을 주셨지. 오, 그렇다면 아주 딱이랄까나? 넓은 정원에다 원예 마스터라면 이 많은 꽃 주문도 문제 없겠죠? 맞아! 우리가 도우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야. 와! 메루링도 이 기회에 식물 재배 전문가가 되어볼 수 있겠달까나? 좋은 생각이네. 그럼 지금 바로 독점 계약을. 잠깐! 거긴 안 돼요. 에이! 이어링 언니! 무슨 일이에요? 나도 식물 재배에 관심이 많잖아. 그런데 요즘 원예인들 사이에 도는 엄청난 이야기가 있어. 비브리스님의 비밀 화원에는 아주 위험하고 무시무시한 식물이. 이어링? 아직도 애들같이 그런 뜬 소문을 믿는 거야? 우물쭈물하다가는 다른 상단에게 계약을 뺏길 거라고! 하지만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라고요. 만약 그 소문이 사실이면 어떻게 해요? 식물이 무서워 봤자지. 게다가 우리 상단엔 재배 전문가인 이어링도 있는걸? 메루링, 어서 출발해. 상인에겐 행동력이 가장 중요한 거야. 네! 향기로운 꽃 배들부 메루링 출발! 비브리스님의 식물을 제가 잘 돌볼 수 있을까요? 소녀 배들부 메루링의 특급 우편! 비밀의 정원! 아름다운 꽃과 나무로 가득한 라룬다 저택! 밝고 따스한 분위기와 달리 오래간만에 돌아온 아카테스님의 표정이 좋지 않은데... 과연 라룬다 저택의 정원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특별한 서브스토리 비밀의 정원과 기묘한 밤 곧 시작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업데이트 공지를 확인해주세요. 여기에서 아주 향기롭고 예쁜 꽃을 봤는데 어디지? 비브리스님 몰래 들어온 걸 들키기 전에 빨리 찾아야 하는데. 왜 식물들이 저리가? 두근거려.